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지난 월요일 외국인 37만 주 매수는 공매도 상환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이 435만 주에서 399만 주로 36만 주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외국인 매수 수량은 전량 공매도 상환에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지금 공매도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 금융위원회가 사전 적발 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엔 사후 적발의 방점, 공매도 대책, 통합금융 불만 잠재울까라는 타이틀로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월 6일 시행될 공매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공매도, 주문 금액 내에서 과징금 부과,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 가능. 왜 이걸 주문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문 금액에 5배, 10배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유상증자 참여 금지. 이것도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 원, 최대 상한선은 없어야죠. 부당이득의 한 10배씩 때려서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못하게끔 또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금융위원회가 참 제대로 내놓은 게 솜방망이 제도 같습니다.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정보 규정,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 수량, 대차 수수료율, 대차 기간 등을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5년간 보관, 대차거래 정보 보관, 제출 의무 위반 시 법인 6천만 원 이하, 비법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 생각에는 이 과태료도 너무 지금 적은 것 같아요. 법인 6천만 원 뭐 이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 적발 방식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회원수 4만 4천여 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투연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5월 3일 이전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완벽한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 반대,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 재개 전 필요한 개선사항,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임 요청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투연 측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제도 개선은 완벽하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은 근본 처방을 계속 미룬 채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에 머물다 보니 새로운 구멍이 계속 생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투연 화이팅입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가 허용됐고 충분한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셀트리온 4월달은 지금 공매도가 처음으로 400만 주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공매도가 다 상환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4월달 큰 폭의 상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